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오늘 이제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영 해설 강의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제 나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시고 이제 4번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8번까지는 그냥 쓱 그냥 미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틀리시면은 그냥 매트릭스야. 그냥 이제 깔린다란 얘기고 이제 쓱 봤을 때는 이제 14번, 15번이 조금 이제 걸리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14번, 15번이 좀 걸리긴 구간이긴 한데 이렇지 않을까? 제가 이제 드릴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규칙성은 뭐다? 그냥 해보면 된다. 그냥 해봐서 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21번. 잠시만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지 않을까? 사실은 그냥 밀어버리기엔 좀 힘든 문제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직선과 곡선이 만날 때 뭐다? 접한다. 자,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았다. 그냥 외우세요. 이건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 이명왕입니다. 9월 모의고사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대평가 영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웠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EBS 연계됐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체감이 되었을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자, 전국의 태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 그 이름 설민 석입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저와 함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를 한국사 전문가로 만들어준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행어. 미미광어! 미미광어! 입체 3D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미미광어! 반갑습니다. 스카이드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문제 정도가 약간 까다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을 겪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심기일전과 포스텝에서 다뤄줬던 제시문이 그대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샤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꼭 따라와서 수능시험장에서는 생활과 윤리 5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까다로웠던 거 다시 할게요. 특히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까다로웠죠. 작년 수능보다도 까다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질문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듯이 이제 질문을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1번 천문학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제였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그 애들 막 나오고 막 천재 같은 애들. 그치 영재발굴단. 영재발굴단. 그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막 미적분 공식을 막 방에서 혼자서 막 벽에다 쓰더라고. 와, 내가 걔보고 쟤 쟤는 영재다. 영재야, 영재. 와, 씨. 아니, 나보다 수학을 잘할 것 같아. 나보다 수학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제가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리기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100년, 1000년, 100m 달리기 연습한다 하자.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있나? 아니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악셀 그거 돌려고
내가 몸친 내가 100년을 연습한다 해서 그거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천재 맞아.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영재야. 그 분야에서 천재 맞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그 수학, 그 mathematics, 그 수학 말고 닦을 수,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 여러분이 100점을 맞는 것은 그거는 영재야. 그거는 노력으로 다 되는 거야. 그거 유정자라고 하지 마세요. 걔는 그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그 수학자는 걔는 학문을 해야 돼. 걔는 영재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수학이야? 이걸 어떻게 수학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시험은 우리가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내가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시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지금. 이거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